화려한 축하 폭죽을 가득 장전하고 시작하는 공주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이분들이 말했지. 지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며 하트뿅뿅 사랑의 화살을 잔뜩 채워서 돌아온 아티스트입니다. 그런데 컴백하자마자 러브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이분들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들 속출 중 사랑보다 더 사랑인 그룹 웨이션 V. 와. 어서오세요.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먼저 단체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웨비! 안녕하세요. 웨비입니다.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나가고 있으니까 카메라 보면서 개인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쪽부터 갈까요? 그러면 저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웨비의 다채 다는 리더, 쿵입니다. 예! 쿵! 그리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션미 막내 양양입니다.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비 핸들입니다. 예.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 텐입니다. 텐. 안녕하세요. 웨이비의 준준 샤우준입니다. 예. 샤우준 씨까지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478님께서 우리 외둥이들 전원 외국인 그룹의 첫 단체 한국 라디오 출연이 데키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영디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그리고 또 이거 또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 영광입니다. 네. 제 영광이에요. 아, 근데 데키라가 또 이렇게 특별한 순간에 함께하게 됐는데 여기 일단 라디오 이렇게 스튜디오 와 보니까 또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보통 아 어렸을 때 좀 아니야. 우리 용산 진짜 많이 봤어요. 너무 네. 많이 봤어요. 네. 네. 이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여기 맞아요. 네. 아 이곳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도 맨날 이렇게 네. 운전하면서도 이 라디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이 시간 때도 찾아와 주시는군요.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근데 2545님께서 저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웨이션 V가 데키라에 나오기 때문이죠. 다국적 보이들의 한국 라디오라니 귀하지 않나요? 사실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국적 예, 아, 이런 맞습니다. 그룹이 찾아온 게 처음인데 근데 사실 약간 위화감이 없는 게 이 그 수식어가 없었다면 뭐 제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더 말씀들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아까 저는 솔직히 살짝 리허설을 살짝 들었거든요. 네. 아 발음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노래 너무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저 이따 네. 라이브도 또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웨이션 V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보고 싶은 것들 뭐든지 보내주세요. 문자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음원 스트리밍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을 또 찾아와 주신 이유가 있지요. 웨이션 V의 새 미니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앨범은 사실 저희 웨이션 V의 미니 5집이에요. 네, 타이틀곡은 Give Me That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앨범은 한 총 6곡 수록되어 있어요. 오, 예, 예. 네, 그 중에 Give Me That은 타이틀곡입니다. 아, 네, 네, 네. 그리고 이 Give Me That은 약간 사랑의 키워드 가지면서 네. 약간 처음 만나는 사람 그렇게 사랑 고백하는 뜻은 담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또 이렇게 이번 앨범 특별하게 되게 사랑의 테마로 이렇게 모든 수록곡도 되게 사랑 얘기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또 중독성이 강한 그런 곡이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번 타이틀곡을 그러면 어떻게 듣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웨이션 V 분들이 근데 라이브로 준비를 해줬습니다. 소리 질러! Yeah, let's go, let's go.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네. 네. Let's go. Go, give me that. Let's get close. 좀 달라진 것 같지. 선함을 뜻한 범범. 꽃기는 별을 보냈어. Let me know. 초동 그 이상한. 아픈 듯 짜릿한 아니 삶을 쫓아 안 돼 하니 너도 그렇지 우리 둘은 맥은 I no question 모두 해줄 수 있어 no flexing 다들 것들로만 다듣고 몇 대 Hey 나야 nice 100 Superstar처럼 나타난 널 눈놓고 봐 like fireworks 너의 거친 걸음도 특이한 그 생각도 좋아 You got my heart baby trust me 하루 종일 네 생각아 이젠 다른 누구도
없는 걸 나 없이 살 수 있는 거겠지 말 제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baby in 3, 2, 1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love My world, no lie. I could put you in the spotlight. Pull up on you like skirt. 내 맘이 너무 급해. You got my heart, baby, trust me. 하루 종일 네 생각야. 이젠 다른 누구도 다 필요 없는 걸 나 없이 살 수 있는 너겠지만 제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baby. Baby, can you give me that? Baby, can you give me that? Give me that, give me that, give me that.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 조금 더 들어봐. It's the way you walk, the way you talk, and baby, let's 3, 2, 1.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love. Wanna throw some love?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love. Baby, can you give me that? Baby, can you give me that? Give me that, give me that, give me that. 오! Vision V의 Give Me That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멜로디가 너무 꽂히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love, love. 아 이 멜로디가 너무 이 Give me your love로 가는 부분이 너무 딱 와닿아가지고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라이브도 너무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 지금 많은 분들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뛰어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현정님께서 첫 소절부터 끝났다 라고 보내주시고 박재희님께서 요집 애들 잘하시는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852님께서 제목이 뭐라고요? 드라이브하면서 새로 들을 노래가 생겼네요. 김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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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샤워주님 이거 무슨 곡이라고요? 무슨 곡이요? 네. 가사 내용이요? 아니요 이 곡의 제목이 뭐죠? 제목 김미대요. 예스 김미대입니다. 저희 타드코입니다. 예. 한국어 버전이요. 예 김미대 네. 방금 세 번 반복하신 거 그 중에 하나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검색해 주시면 나올 겁니다. 자 8234님께서 밝고 경쾌한 컨셉 첫 도전에 바로 성공이다. 신곡 웨이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처음 이 노래 들었을 때 멤버들 반응이 어땠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요 곡을 맨 처음 들었을 때 기분 뭐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우리가 옛날에 했던 타이틀곡보다 좀 엄청 달라요. 우리가 네. 원래 했던 노래 되게 닭하고 되게 좀 뭔가 네네. 센 웅장해요. 노래하고 그쵸, 그쵸. 무거운 느낌. 네. 엄청 뭔가 딱 네. 그 웅장한 느낌 맞아 맞아요. 때리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 딱 틀 때마다 또 딱 뭐 멜로디도 캐치하고 네, 그쵸. 뭐 어스쿠한 방이라서 처음에 조금 뭐 긴장했었는데 좀 네. 이런 장르 잘 쓰는지 엄청 많이 고민했다가 네. 그래도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또 뭐 잘 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되게 이번에 우리 멤버랑 잘 어울리는 이유가 우리 항상 되게 밝은 그룹이에요. 아, 그렇죠. 맞아요. 원래는 다크한 컨셉 하는데 멋있는데 아마 근데 이제 김이대는 밝은 노래라서 네. 다들 너무 잘하고 웃음도 엄청 예뻐요. 아이고, 그렇죠. 매우 잘 어울립니다. 많이 연습했죠. 매우 잘 어울려요. 그리고 또 뭐 다크한 노래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크하지만은 않잖아요. 예, 그쵸. 밝은 노래도 하고 예,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굉장히 공들였다고 들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녹음은 사실 이번에 우리 웨이비는 처음으로 켄지 작가님이랑 같이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약간 한국어 발음 때문에 시간 네. 좀 오래 걸렸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우리 다 뭐 잘하고 좀 잘 극복하고 네. 네, 잘 해냈어요. 아, 그렇습니다. 켄시 네. 샤크님도 되게 엄청 하나하나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맞아요. 주셔서 우리도 네. 빨리 캐시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켄시 샤크님 너무 잘 챙겨주셔서 맞아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자세히 이게 네, 가르쳐 주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또 다음 곡에 또 발전이 있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냄님께서 멤버들 파트 중에 내가 부르고 싶었던 파트 있나요? 있으면 그 파트 한번 불러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건 한번 그 핸드리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아 네. 저는 솔직히. 기획한다. 그 오프닝 할 때 서준 네. 파트, 번번 파트. Let's get close. 좀 달라진 것 같지. 손 너무 뜨담. 번번. 일단 딴 건 모르고 번번을 가져가고 싶어요. 번번만 가져가고 싶어요. 아 느껴졌어요 지금. 번번 되게 정독성이 있어가지고. 예. 그럼 번번의 원 주인이신 샤오진님은 어디 가져가고 싶어요? 저 랩 파트요. 어디요? 네, 항상 보컬인데 네. 랩도 욕심이 있긴 있었어요. 오, 그럼 뭐 지금 한번 그 나 할 수 있다 보여주시죠. 아, 몇 번 물어봤는데 가사 왜 이렇게 나지? Yeah girl, you are PYT. Yeah girl, you are PYT. PYT. Yeah girl, you are PYT. I can put you in the VIP. That's right. Yeah. That's right. That's 그것은 right. 매우 맞습니다. 자 그러면 텐님은요? 저요. 네. 사실 지금은 만족합니다. 파트. 더 이상 바라지 않는군요. 아 만약 한 랩 파트? 랩 파트? 네. 어디? 저는 그 또 샤주랑 똑같은 파트. 그 똑같은 파트요? VIP랑 VIP인가? 네. 그거 일단은 yeah, yeah girl you are PYT. PYT. Yeah, girl, you a PYD. I can put you in the VIP. I can put you in a VIP. That's right. That's right. 좋습니다. 저 좀 위험한데요. 모든 사람 맵을 다 제 팔을 빼고 싶어요. 저도 빼고 싶은데요. 아 진짜. 빼주세요. Yeah, girl, you a PYD. I can put you in the VIP. 와, 빼겠어요. 아, 양양 씨는요? 저는 보컬 꿈 있습니다. 래퍼이지만 네 그. Baby in 3, 2, 1 거기. 예.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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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좀 해주세요. 제발. 제발 나는 안돼 나는 못해. Baby in 3, 2, 1 오. 오케이. 조만간 이게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 네. 놀라지 않아요. 원래 양양은 고음 잘해요. 고음. 맞아. 진짜요. 네. 그냥 랩을 또 하시는 거지. 네. 네. 고음 지금 굉장히 잘 됩니다. 숨기는 보컬입니다. 히든 카드군요. 네. 네. 히든 카드. 쿤 씨는요? 저는 사실 이번에 텐시 파트 어떤 파트 되게 감미로워서 그 파트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 프리코스의 네. 하루 종일 내 생각에 그 파트. 또 그 파트 아주 매력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럼 럼럼님께서 김희대는 솔직히 그냥 들어도 좋은데 무대 보면 퍼포먼스만 보고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안무더라고요. 멤버들이 무대할 때 가장 신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포인트 안무가 있으면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포인트 이번에 포인트 안무는요 되게 네. 큐피처럼 이렇게 에러를 수하는 동작도 네. 있고 다음에 네네. 우리가 안무하면서 숨기는 하트 몇 개 있어요. 예. 시작할 때는 그 네. 뭐였지? Give me your love 이런 느낌도 하트 네. 볼 수 있고 네. 다음에 또 후후 약간 그 후후 하고 좀 귀엽게 네 맞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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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웨이슨이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가 안녕 후후 후후 뭐 이런 느낌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질문 주신 것처럼 또 멤버들이 무대할 때 가장 신나는 퍼포먼스는 어디인지. 오, 전 사실 랩 파트 그 핸들이 랩 핸들이 파트 우리 파트. 뒤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뒤에 사실 그때 아무 그렇게 없어서 그냥 네. 신나게 놀았어요. 맞아. 거기가 프리 구간이군요. 맞아. 네. 표정 죄송합니다. 아,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 표정 되게 자연스럽게 칠 수 있어요. 진짜니까. 네, 장난스럽게. 예. 네. 그러니까 뭔가 뭐 짜여진 안무를 하는 구간이 아니라 그냥 놀라고 만든 구간이니까 맞아요.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퍼포먼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데키라가 댄스에도 진심이라가지고 춤영상을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따가 포인트 안무 부분만 촬영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멤버가 정해져야 돼요. 어떤 분이 하실지. 와, 지금 한번 두 분을 어떻게 정해 볼까요? 안님. 여기도 안 내면 진다는 사람이야. 습관 되기네. 아, 또 한번 해 볼까? 하자 하자 하자. 너 이긴 사람 두 명. 오케이. 어. 이긴 사람 두 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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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진가 가위바위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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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 나왔어요. 세 명이 이겼습니다. 가위바위보. 콘형이랑 양양. 와! 축하. 저 다섯 명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 처음 봤어요. 저희도 처음 봐요. 짜온 거 아니죠 지금? 아니요. 저희도 처음 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저 네. 너무 스무스해가지고 그냥 오케이 그럼 다음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무 치는 줄 알았어요. 쿤 씨랑 양혜양 씨 당첨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촬영해서 KBS 쿨 FM 너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둘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DW님께서 뮤직비디오 질문을 주셨어요. 네, 뮤직비디오가 각자의 컨셉이 확실한데 내용이 오디션을 보는 상황이잖아요. 캐릭터 컨셉 받고 다들 어땠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스토리는 약간 리허설을 보는 상황인 거죠. 아니, 리허설이 아니라 오디션. 오디션. 아, 맞아요. 오디션. 상황인 거고 네. 각자 어떤 캐릭터를 맡으셨나요? 네. 저는 그 학교에서 인기 많은 네. 댄서 선배입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해요. 네. 학교에서 인기 많은은 본인이 붙인 건가요? 원래는 회사 붙여줬어요. 아니요. 진짜요? 저는 이렇게 쉽게 뻔뻔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나중에 밝히시죠. 자, 그리고 샤오진님은? 저는 싱어송라이터. 아,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핸드리님은요? 저는 래퍼. 래퍼. 네. 예. 래퍼 그냥 그대로. 그대로. 양양 씨는요? 저는 그러면 그 학교 인기 많은 농구 선수입니다. 농구 선수. 아, 선배님.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카우보이예요. 진짜 지금 사실 묘비에서 말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다들 이제 학교에 있을 법도 한 그런 느낌이었다 갑자기 카우보이. 카우보이. 네. 심지어 마지막에 말을 터뜨려요. 맞아요. 카우보이신데 말을 터뜨리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광고 듣고 올게요.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전 DJ 영케이입니다. 웨이션 V와 콩추 초대석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지원님께서 회사분들이 캐릭터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찰떡 콩떡이잖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본인들이 설정한 건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근데 사실 아까 양양씨 소개하실 때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인기 많은 농구 선배라고 하셨는데 네. 뭐 원래 있었던 거죠? 원래 없는데 프리스타일로 했어요. 아, 프리스타일. 아, 요거는 네. 프리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그 부분도 또 인상 깊었던 게 밴드가 중간에 또 나오잖아요. 아. 근데 밴드가 나오는데 베이스를 기타 치듯이 이렇게 쫙 치는 호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타 맞네요? 예? 기타예요. 아니 베이스예요. 순간 그 클로즈업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순간에 있어. 예, 그 갈색 네. 그 베이스인가? 아, 저 말고. 맞아. 예. 예. 아. 예. 근데 어쨌든 그 밴드 씬이 또 나와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집중해가지고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웨이션 V의 She a Wolf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노래도 이번 신곡입니다. 듣기 전에 직접 곡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She a Wolf은 신비로운 매력과 고독한 분위기를 자신 상태를 늑대로 비유해 들어갈 수 없이 빠져드는 외혼만 상태를 표현한 힙합 댄스곡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 곡도 이제 한국곡인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곡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웨이션 B의 She a Wolf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만나요.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터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DJ 영케이고요.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누구시죠?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우비! 안녕하세요, 웨비입니다. 네, 두세. 4님께서 사랑 넘치는 신곡으로 돌아온 외둥이들 멤버들이 생각하는 가장 사랑스럽고 달달한 한국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먼저 할게요. 예. 뭔가 먼저 나온 해야 것 같아요? 나온 것 네,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맞아요. 이 말할 때 그 느낌도 그렇고 생김새도 참 그 뭐 조화로운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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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럼 네. 얘기할까 봐요. 저도 있어요. 그러면. 네. 저는 일석이조. 일석이조. 가장 사랑스럽고 달달한 단어. 그러니까 맞아요. 스위트한 단어. 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예. 일석이조 뜻이가 뭔가 힘이 조금
있어도 근데 네. 근데 두 가지 다 가질 수 있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되게 스윗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랑스러움과 달달함 둘 다 챙겼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게 해석에 따라 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일석이조 사랑스럽고 달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지금 지원자 없으면 제가 갑니다. 저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양양. 되게 슬픈데 그거. 가지마. 아? 가지마. 가지마. 아, 네. 아. 이거를 스미테? 아, 할 수 있어요. 잠시만. 사랑스럽고 달달해요. 왜냐하면 왠지 혹시 네. 제가 사실 우리 그때 저 태영이랑 같이 영화 봤는데 근데 네. 남자 주인공과 계속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디도 안 했는데 끝까지 한 마리만 나왔어요. 가지마. 아, 그 영화이죠. 늑대 소녀. 그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아~ 그쵸. 그 가지마에는 온갖 사랑 그리고 맞아요. 그 사람이 가진 그 사랑의 표현을 다 담아서 고스란히 전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가지마 사랑스럽고 달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그 단어 나왔. 자 맞아 우리 둘이 눈물 엄청 많이 흘렸어요. 아 근데 끝까지 그 가지마 이 세 글자를 위해 이렇게 참아온 게 그것도 예 물론 제가 저도 듣긴 했고 보지는 못했지만 네, 듣긴 했습니다. 예. 아 저도 하나 있어요. 어 네. We should be. 박수. 사랑스럽고 다 달래요. 저 하나도 있어요. 요거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딱 그 단어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뭐죠? 웨이스니 시스니입니다. 텐형 이겼어요, 텐형. 자, 이렇게 또 사랑스럽고 달달한 한국어를 여쭤보긴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네. 뭐 단어들이니까요. 네. 솔직히 네.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떡. 떡? 아? 떡. 떡. 술떡 같은 거. 뭔가 아, 먹는 거? 예쁘... 그 먹는 뭐, 거.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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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떡. 되게 예쁘고 사랑스럽 왜요? 그쵸.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딱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이렇게 앙증 맞죠? 막 귀엽죠? 맞아요. 예. 야 뭔가 쫀득쫀득할 것 같고. 맞습니다. 숨이 안 돼. 어렵게 설명을 시키는. 달달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자 계속해서 웨이션브 얘기 궁금한 점 하고픈 말들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예 떡처럼 사랑스럽고 달달한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콩추 초대석 겉은 냉미남 속은 댕댕이 반전 매력 가득한 그룹 웨이션브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신곡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웨이션브이가 오늘 데키라 첫 출연인 만큼 그동안 어떤 음악을 해왔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발매한 앨범들 중에서 데키라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노래를 세 곡 추천을 또 받았고요. 한 곡씩 들으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주세요. I can hear a calling from where you are. Loving the way you wanna talk. Touch me, tease me, fill me up. Touch me, tease me, fill me up. Call me when it's after dark. Something the way you wanna talk. Touch me, tease me, fill me up. Touch me, tease me, fill me up.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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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 F it up. If you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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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it up. And take you where you wanna get the gas in the tank. If you really wanna make it last. Bust you, I'm a for the action. 자, 이 노래 곡 소개 직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노래는 사실 저의 2019년에 발매하는 Laughter라는 곡입니다. 네, 네, Laughter는 전체 영어 이거 버전은 영어고요. 그 중국어 버전도 있어요. 어, 예. 네, 그리고 이 곡은 가사는 사실 태현 씨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렇게 언어 통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눈만 봐 보기만 해도 서로 끌리는 거죠. 맞아요. 그런 말 안 통해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의미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곡은 또 어떤 부분에 특히 집중해서 들으면 더 야무지게 즐길 수 있을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밤에 딱 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틀면 딱 좋은 곡입니다. 지금인데 지금 지금 순간 그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있거든요. 네.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라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랑 맞아요. 잘 어울릴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ust
자, 이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이 곡은 저의 사실 2021년에 네. 그 NCT 2021 앨범에 수록한 우리 팀의 곡이에요. 오. 네, 네. 그래서 이 곡은 좀 뭔가 R&B 팝 댄스 그런 느낌이고, 네네. 네, 가사 내용은 사실 약간 미러클 얘기하는 거죠. 아~ 제목처럼. 네. 제목도 네. 미러클. 맞습니다. 네. 그냥 뭐 기적 그 자체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들어도 좋겠지만 10시부터 12시를 빼놓고 네. 10시부터 12시 밤 시간대를 빼놓고 이 곡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즐기면 좋을지 한번 예. 퇴근길입니다. 퇴근길. 네, 딱 이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다 힘 빼고 일하고 나서 된 집 가는 길에 딱 네. 기적 같은 일이네요. 미러클. 아, 그렇죠. 이 퇴근의 길은 아주 달콤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까 뭐 사랑스럽고 달달한 단어 퇴근 저는 골라서 갑니다. 아주 기적이고요. 네, 가면서 아주 입안에 달콤함이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t me know my you. Celebrate love, we'll never hesitate. Hey, they will miscommunicate times, they wanna walk away. Why, yeah, we play the game. Baby, win some, lose some, it's all the same. Yeah, I could blame it on the rain. 자, 이번 곡은 어떤 곡이죠? 네. 네, 이번 곡은 우리 최근에 미니 4집 앨범 정규 2집입니다. 네, 타이틀 곡 On My Use고요. 네. 네, 이 노래도 버전 2개 있어요. 중국어 버전이랑 영어 버전입니다. 네. 또 내용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이렇게 사랑을 놓치고 또 후회하는 그런 우리의 감정입니다. 아, 네. 또 약간 뭐 깨닫고 뭐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약간 회상도 네, 들어가 맞아요.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2023년에 발매한 정규 2집 타이틀곡 On My Youth. 이거는 영어 버전이고요. 이번 타이틀곡이랑 또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완전 네. 완전 180 대반전이에요. 그래서 이번 김미대 씨 더 또 그 독특하게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빛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곡을 들으면은 또 웨이션 V의 어떤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지 On My Youth를 들었을 때. 청춘. 그러니까 네. 되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끼면서도 딱 한 번에 파도 같은 느낌 딱 때리고 딱 그때는 되게 네. 헤매하는 시기였다가 이젠 Give me that 오는 거죠. 또 극복하고 이게 좋은 모습 다시 밝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잘한다. 근데 이 김미 그쵸 이 청춘이라는 거 봤을 때 무조건 뭐 김미대처럼 막 이렇게 밝고 신나는 것만 있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그쵸. 아픔도 있고 약간 이런 맞습니다. 그 감정의 파도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멤버들이 직접 소개하는 웨이션 V의 노래들 만나봤고요. 신곡과 더불어 웨이션 V의 모든 음악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1272님께서 웨이션 진짜 명곡 맛집이에요 라고 보내주시고 김윤아님께서 저는 웨이션 V 킥백 좋아요. 춤 못 추는 저도 들썩이게 만드는 노래. 이 노래는 어떤 노래죠? 이 노래도 사실 저의 미니 3집에서 맞아 미니 네. 3집의 타이틀곡입니다. 오. 이 곡도 네. 사실 우리 첫 발매하는 한국어 노래예요. 아, 우리 웨이비 팀의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Turn back time, keep back. 아, turn back time. 먼저 나왔죠. 두 번째. 아, 맞아. 두 번째. 네. 이만큼 사실 또 이렇게 라디오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처음 만나 볼 수도 있지만 또 활동을 또 오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웨이션 V 노래 중에 킥백 그 저희는 이제 한국어 버전 그거를 듣고 올 겁니다. 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요 노래는 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21년에 발매된 노래였죠. 네. 맞습니다. 이 노래는 뭔가 우리 그때 우리 약간 세계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네. 네. 맞아 뭔가 새로운 것에 발견해서 우리는
들어갔어요. 네. 비밀스러운 것은 맞아요. 네. 어, 기억났어요 이제. 좀 뭔가 기억났어요. 네. 네네네. 좀 약간 새로운 그 비밀하는 장소 발견하고 나서 예. 저희 들어가서 예. 안에 파티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새가 안에 있던 나쁜 거를 다 킥백하는 거죠. 아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함께 그려보자는 메시지를 담은 강렬한 곡인가요? 맞습니다. 예 힙합 곡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가진 힙합 곡 웨이션 V의 킥백 코리안 버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어, K1275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샤오진 씨? 네 겨우 겨우 정리하는 도중에 신나서 키키키키키키 백 춤췄어요. 근데 춤출 줄 아네요. 아 그럼요. 이분이요. 감사합니다. 또 이제 겨우로 정리할 때 이 노래 들으면은 춤추면서 정리하게 돼요. 그냥 접는 것도 아주 신명나게 접습니다. 자 우리 김희재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핸드리 씨? 네. 와우, 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몸이 꿈들거리네요. 노래 너무 신나요. 아 근데 살살 킥해야 돼요? 아니면 옆집 신고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지금 다행히도 침대라서 네. 매트리스 위라서 이게 좀 신간소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친절합니다. 그런 걱정까지 또 해주시고. 자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질문과 요청들 만나볼 건데요. 하! 님께서 웨이션 V 분들 놀이공원 알바 체험 영상 보고 너무 매력적인 그룹이라고 생각했어요. 춤을 굉장히 많이 춰야 하는 알바던데 특히 하트 춤을 잊을 수가 없네요. 데키라에서 다 하트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 놀이공원 알바 저 굉장히 또 존경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떠셨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약간 뭐 이 기빨린다라고 하잖아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뭐 그런 좀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잘 안 드셨나요? 네, 사실 저랑 그때 샤오준이랑 같이 그 이름 뭐죠? For 그 계속 헬멧. 예, 드룸라이드. 아, 드룸라이드 하나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 다 I 사람이잖아요. 아, 네. MBTI는 I예요. 저기요, 나 알아? 너 니가 날 알아? 잠깐만. 너 나 알아? 우리야. 우리 서로 그러니까. 자기소개 좀 할까?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ENFP 샤준입니다. 네. 아, 또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좋은데요. 네. 어쩜 뭐 이렇게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로운 게 남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 말씀 다 해. 네. 근데 그래서요? 아, 네. 아무튼 그 제가 아이였으니까 그 네. 사람 앞에서 이렇게 춤추고 그리고 그 소리 지르는 거 솔직히 좀 예. 무서웠어요. 어, 예, 그쵸, 그쵸. 근데 하다가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쵸. 네. 이게 막 준비된 무대가 아니다 보니까. 네. 맞아. 익숙한 공간도 아니고. 맞아요. 굉장히 많이 됐을 법도 한데, 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즐기셨나요? 처음부터? 네. 그 도와주시는 그 직원분이. 예. 와, 이 MBTI 이 것 같아요. 아, 대부자. 그냥 커다란 이. 네. 그래서. 그 마이크 있잖아요. 예. 그 마이크 저희 쓰면서도 예. 그분이 못 참았어요. 옆에서 계속 그 멘트 쳐요. 아, 그래서 못 참아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예. 그래서 너무 대단하신다고 생각해요. 아, 그 진짜 거기 계신 분들 진짜 즐기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자, 근데 K127 보니까, 근데 알바 영상 보니까 핸돌이는 적성 찾았던데요? 적성이었나요? 너무 잘 맞았나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거 해보고 나서 네. 나중에 또 다시 가고 싶은 생각 있어요. 오, 네. 그러면 좀 기억나시나요? 이채연님께서 하트춤 커먼이라고 하셨는데. 하트춤, 샤준, 커먼. 네. 아, 샤오진 커먼인가요? 어? 아, 노래 없이? 아. 우리 앉아서 해도 되나요? 5, 4, 3, 에이. 멘트 뭐였죠? 멘트 기억해? 아 멘트 해야 되는데 뭐 하트 주세요 하트 주세요 하트 주세요 그런 거 같아. 비슷한 느낌. 하트 주세요. 그거 하고 있으면은 그럼 그 본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둘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멘트 바뀌었어요. 하트 줄게요. 아 줄게요로 바뀌었구나. 좋습니다. 그래서 4842님께서 웨이션 V 노래 듣고 입덕해서 멤버들 재밌는 거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체 한국 라디오 첫 출연 기념으로 내 옆자리 멤버에게 모든 칭찬 타임 고고고라고 하셨는데 양양 씨가 막내였죠. 네. 양양 씨부터 시작을 할 건데 방향은 양양 씨께서 정해주세요. 누구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쿤 먼저 칭찬하겠습니다. 일단 쿤 MBTI 알아?
MBTI요? E-N... 오케이, E 알면 돼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어, 충분히 많이 하네요. 저는 콘시유티 아니요? 큐트. 아, 아~ 맞습니다. 와, 역시 저를 잘 아네요. 정답입니다. 아, 네. 그러면 칭찬 진짜 네. 얘기하려면 어, 일단 이번에 사실 우리 이번 안무 좀 어려웠어요. 김이대. 네. 근데 쿤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어, 우리 연습하기 전에 한 시간도 미리 수업 받고 그 끝나고 또 1시간 2시간 또 연습하고 네 그래서 진짜 이번에 너무 잘했어요. 아 약간 예습 그리고 복습까지 맞아 네, 맞아 사실. 맞아 혹시나 그 멤버들이랑 예. 같이 할 때는 예. 뭐 따라 할까 봐 아. 그래서 미리 좀 약간 개인 연습 좀 가지고 있었어요. 네. 엄청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럼 네. 쿤 씨가 이제 텐 씨에게 텐 씨에게요? 텐 씨는 사실 이번 진짜 저희 팀 전체 안무 쪽에서 진짜 도움이 많이 줬어요. 네, 왜냐면 전체 이렇게 아이디어도 엄청 많이 줬고 또 어, 또 재미있는 포인트 많이 해줬어요. 네, 그래서 텐은 역시 SM 아 그거 나오면서 그런가? 아, 아 그래도 진짜 제 마음속에 SM 진짜 네. 춤 잘하는 멤버로 생각해요. 꼽힌다. 네, 네 그거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텐 씨가 샤오진 씨에게 네, 어, 샤준... 바라보고 하셔도 됩니다. 네, 어, 샤준은요 되게 기대하고 있네. 샤준은 어, 제가 항상 고마운 게 샤준은 웨이비가 진심이요. 항상 멤버한테 뭐가 좋아하는지 뭔가 그 팀워크 우리가 팀워크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웨이비 대해서 진짜 진심 사랑 느껴져요. 그래서 항상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형 고마워요. 아, 아 저는 네. 평소 이런 말 잘 안 하죠. 맞죠. 저는 네. 알고 있어도 이런 말 자주 안 하죠. 아 근데 샤오진 씨 처음에는 되게 막 그 말해봐 뭐 이런 그 약간 기대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막상 또 좋은 말 하니까 막 점점 이렇게 사람이 쪼그라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부끄러워하네요. 왜냐면 제가 진짜 평소에 이런 말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아 또 이런 기회에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샤오진 씨가 핸드리 씨에게 네. 자, 저는 감전 정리 좀 하게. 어, 네. 벅차 오르는구나. 감동 받았어. 감동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네. 핸디는 일단 이번에 활동도 많이 늘었어요. 네, 일단 개인 파트 제스처부터 랩 하는 것도 그리고 사실 핸디 무대에서 그 웃으면서 하는 게 제게 많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번 김이대 이 타이틀곡 스타일 맞춰서도 잘 웃었어요 완전. 네. 이거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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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웃을 때 진짜 예뻐요. 예뻐. 아, 그래, 맞아, 예뻐 맞아, 예뻐 예뻐. 그 우리 연습할 때도 이렇게 웃는 연습 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김이대 연습하면서 우리 태명한테 교 많이 받았어요. 얘들아 웃어라. 아니 사실 오히려 핸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냥 웃으자 맞아. 웃으자 네. 여기. 아, 웃자 웃자 자, 웃자. 자, 그 웃는 연습하고 있으면은 여기 떨리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예.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춤 집중할 때는 가끔 네 정색해요. 맞아요. 아, 그래서 집중하는 표정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면서도 살짝 뭔가 억지로 해도 좀 웃는 연습을 해야 예. 무대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해서 좀 많이 연습했습니다. 예, 네. 매우 동의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었거든요. 거울 보고 몇 시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럼 핸드리 씨가 양양 씨에게. 그리고 우리 막내 양양 씨 밥 많이 사줘서 고맙다. 와 진짜 영혼이 없다. 아 진짜 이거 진심이야. 진심 진짜. 끝이에요? 네. 이것도, 네. 이것도 왜 사주는지 알려줘야죠 비하인드. 아 이거요. 왜냐면 솔직하게 우리 웨이비의 컬처 있어요. 오, 이런 네. 룰이 있어요. 문화. 문화. 네. 맞아 문화예요. 문화예요. 웨이비의 문화. 네. 뭔가 밥 사주면 정리 안 해도 된다 이런 문화 있어요. 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배달 시키면 네. 밥 먹고 나서 뭐 그런 거 음식 그러니까 분리수거도 해야 분리수거 해야 되니까 그죠. 설거지도 해야 돼서 네, 네. 맞아. 근데 밥 사주는 친구는 그냥 먹고 TV 앉아서 네. 소바 어이. 앉아서 TV 봐도 돼요. 형들 좀 치워봐라. 맞아. 근데 칭찬하는 말인데 왜 뭔가 이미지 망가지고. 아니,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멋있죠. 네. 왜냐면 이거 밥 사줄 때는 형님이죠. 아 그럼요. 아. 오, 진짜 신기하다. 그거 저희도 똑같이 하는 건데요. 아, 오늘도 제가 샀거든요. 근데 어, 형님. 멤버 형님. 형이 정원순다 형님 그래서 아, 잘 먹어라 이렇게 아. 똑같군요. 네, 아까 안 내면 진다부터 뭔가 수상해요. 자 오희정님께서 서로 생각해주는 마음들이 너무 예쁘네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엑사이님께서 웨이션 V가 말하는 중국어를 알아듣고 싶다는 마인드로 2022년도부터 중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 그 결과 중국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와, 그 대단하네요. 저의 원동력이 되어준 웨이션 V 정말 고맙습니다. 꿈을 위해 타국에서 노력하는 웨이션 V의 멋진 모습이 앞으로 제가 대학 생활을 해나가는데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웨이션 V 많이 많이 사랑하고 이번 컴백 대박나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중국어 어려운데요. 그러면 양양씨께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음악 BGM 뭐죠? 일단 이렇게 우리 원동력 될 수 있는 게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해요. 일단 사실 웨이슨이도 우리 원동력이죠. 웨이슨이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무대에서 빛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웨이슨이 우리 라이트, 우리 희망, 우리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잘한다. 네. 이어서 텐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웨이슨이 사랑해요. 우리는 같이 있어야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웨이비 더 열심히 하고 더 멋진 모습 더 보여주고 웨이슨이의 자랑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믿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쁩니다. 자 그리고 카라님께서 한국 웨이즈니들은 웨이션 V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 시원하게 스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핸드리님 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건가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말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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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뭐 스포 있을까요? 칭찬도. 네, 요즘은 우리도 처음 네. 해보는 라디오도 많이 네. 할 거고요. 아, 네. 또 음악 방송도 길게 할 네. 겁니다. 네. 예능도 유튜브 콘텐츠도 많이 할 겁니다. 네. 앞으로 진짜 너무 시원하게 해가지고 저는 뭐 열심히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일 줄 알았는데 그냥 네. 다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우리는 비밀 없는 그룹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콘서트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럼 다음 앨범 곡 들어드릴까요? 네. 네. 괜찮으시겠어요? 많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공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네요, 좋네요. 깔끔합니다. 자, 웨이션 V와 여러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데키라에서 저와 또 한국 라디오 처음 또 함께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됐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샤오진님?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선배님 말씀 너무 재밌게 너무 잘 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아이 무슨 느낌인지 다 압니다. 네. 네. 그리고 쿤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저도 사실 그 여기서 라이브 부르는 게 더 영상 진짜 많이 봤거든요. 다른 아티스트들이 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라이브 부르는 게 더 너무 약간 소원이었어요. 그 전에 오늘도 약간 소원 이루는 것 같아서 너무 이런 좋은 기회를 저희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쵸. 이 배경 저 그 땡땡이 그리고 뒤에 저 쿨 라이브 써져 있는 거 예, 저도 많이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그 배경으로 또 멋지신 분들 또 서주시고 또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해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섯 분과 인사 나누면서 신곡 더 많은 사랑 받으시라고 Give Me That Korean Version 한번 더 들려드리고 이어서 웨이비의 Love Talk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